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월간 K-POP 리포트, 매월 있었던 이슈가 됐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 혼자 진행하면 재미가 없겠죠? 오늘도 K-POP 전문가 리사 양을 모셨습니다. 리사 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리사입니다. K-POP을 너무 사랑하는 여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도 K-POP을 많이 듣고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러시나요? 학생이라서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내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분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5월의 헤드라인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이 장식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인데요. 오피셜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벌써 14억 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14억 뷰요? 그것도 오피셜 무비만요? 네, 나온 지 오래된 뮤직비디오도 매달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싸이보다 더 대단한 그룹이군요. 그러면 새로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미국 최고의 팝 어워드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초청되어서 K-POP 아티스트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와, 그 상은 월드스타 싸이도 수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인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그룹이군요. 네, 그럼 다음 뉴스 부탁드릴게요. 네, AOA 메인보컬인 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아는 지난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해서 멤버 간의 불화설, 은퇴설, 열애설 등에 휩싸였습니다. 네, 낮은 산업 이석진 대표와 초아가 사귄다는 루머였는데요. 초아의 SNS 해명으로 인해 지금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열애설이라든지 은퇴설은 그냥 루머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초아에 대한 근황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AOA의 지민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완전체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이 사진이 곧 초아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추측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 초아 양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가 보네요. AOA 정말 매력적인 그룹인데 완전체 복귀를 기다려봅니다. 네, 다음 뉴스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인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걸그룹 시스타의 해체 소식입니다. 아, 시스타라면 그 쉐킷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닌가요? 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이었는데요. 지난 5월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공식적인 해체 이유라는 게 뭐 뉴스 등에 나왔나요? 특별한 멤버 간의 불화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체라고 보여집니다. 아, 자연스럽단 말이 조금 슬프네요. 이게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이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른 뭐 활동 계약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보컬이었던 효린과 소유는 솔로 가수로 활동할 확률이 높고요. 예능에 자주 출연했던 보라와 다솜은 연기자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시원한 퍼포먼스 노래로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그룹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너인 2017년 5월 탑3 K-POP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5월은 한마디로 롱런 히트곡이 없었던 순위 변동이 컸던 한 달이었습니다. 5월 초에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셋째 주 1위 이후로는 트와이스 신곡인 시그널이 밀려버렸습니다. 시그널 말고도 5월 하반기에 신곡 런칭이 많았죠? 네, 월드스타 싸이의 뉴페이스를 비롯해서 시스타의 론리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6월의 예상 순위 부탁드릴까요? 워낙에 쟁쟁한 가수와 그룹들이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6월은 더욱더 예측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트와이스의 우세 속에 싸이와 시스타 등의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K-POP 리포트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리사 양은 그냥 게스트가 아니고 고정 패널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코너로 찾아뵐 거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